안녕하세요. 어, 대본 리딩인가요? 리딩. 아, 리딩, 대본 리딩. 안녕하십니까. 준호 오빠? 뭐 또 먹다 왔네. 안녕하십니까. 어우, 포스 있어요. 아, 완전 보스야. 전원 기립이죠. 아, 떨리겠어. 와, 눈빛이가. 이게 첫날 다 상견례 날이에요. 아, 그때 뭐 후배들은 엄청 긴장하는 날인데. 긴장하지.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수미입니다. 어머! 오! 오! 멋있다. 멋있다. 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금발. 네. 오, 와. 아,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가문의 영광에 그동안 했던 거에 총판이라고 보면 돼요.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을 죽여준다. 11년 만에 나온 거야. 대단한 거야. 이거 실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되네. 이것도 영화 현장이었는지. 아, 우리 화면이었구나. 아, 진짜 영화 현장 같다.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아 알지? 처음이야? 아, 정준아 형도 처음이구나. 아, 요즘 너무 떨려. 근데 이때 진짜 저는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네. 또 리딩하는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다 모이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게 대본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몰란 상태에서 여기 온 거예요. 아, 진짜. 저 진짜 떨릴 텐데. 저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는 게 제가 맨 처음 드라마 현장을 간 게 선덕여왕 고현정 선배님 아역으로. 미시리요. 네네네.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울어야 되는 촬영인데 무슨 신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되게 좀 오래 걸렸어요. 첫 촬영. 아. 그게 되게 귀여운 거예요. 몇 살 때였어요? 애프터스쿨 데뷔하고 21살? 아이고. 21살 때. 익숙하시고 친하신 분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더 반갑고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홍회장 맡으신 김수미 선생님. 정면 역할에 우리 정준하. 장진경 역할에 유라. 오, 아, 유라. 걸리겠다. 박대석 역할에 우리 윤현민 씨. 어, 남준 형이야? 급하게 일본에서 날라온 야빨이 추성훈. 미국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공항에서 바로 오는 거. 신석의 고윤호. 대단하다. 어, 한다. 와산다, 허이썩은 나머지 집에야, 이 나머지 집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놈 새끼가 하룻밤 자고 너를 버릴 거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확 그냥 껍데기를 벗겨갖고 그냥 허리를 뒤로 걸어본단 게, 내장 순서를 바퀴벌레 차는, 내장 순서를 바퀴벌레 차는 말고 그냥 확 끌고 와, 투막내서 데리고 오기 전에 그냥 햇볕에다가 쫙 빼갖고 그냥 출렁경이잖아. 저 다 애드립인 거죠? 반은 애드립이지. 대본 리딩 때도 저렇게 예 해요. 와. 그러면 그 감독님이 내 애드립을 대본에 적어요. 아, 좋았던 거 같아요. 네. 수정을 하시는군요. 저는 리딩 할 때 애드립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나만 해요. 네. 아, 여기서 이 대사를 넣으면 좋겠다. 내가 써요. 쓰고 연습할 때 보여주고 이제 감독이 네. 아 그거는 아직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안 들어봤고 오히려 웃고 네. 현장에서 또 해요. 야, 감독이 너무 좋아하겠다. 현민이 긴장하네. 아, 옆에 떨리나 보다. 아, 그러니까 자신 해지면 자꾸 깡패짓을 하니까. 그 말 좀 그쪽에서 하도 미팅 좀 하자고 연락했다길래 예의상 만나보려고 했고. 저 사자는 어떻게 그래? 날 닮은 애를 가져왔어요. 엄살해 봤습니다. 저 사자도 저희가 연기시키거든요. 김수미 쌤 작품 보여주고. 맨정신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지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후딱 그냥 다 까보라고? 아따, 우리 박 회장님. 와, 저 전체를 다 리딩하는구나. 케이크는 여기저기 말하는 흔적들이 기대된다. 자, 우리 추억 웃음 대사 한번 들어봅시다. 분위기 없을 거야. 야. 내버려. 드디어 왔습니다. 내버려.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의상이가 아리까리 됐네. 뭐도 가려고 클럽에 왔어?
뭔 소리야? 장모님, 혹시 어디 가시고 싶으신 곳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가볍게 갖고 되냐? 그렇게 가볍게 갖고 되냐? 글을 읽어라. 아, 근데 효주 씨 많이 혼났어. 나도 가려고 클럽에 왔어. 어, 그랬죠. 오빠가 이빨 혼내줄까? 어디 사투리야? 그리고 얘한테 뭐 먹였어요? 술 먹였어. 소데스카. 오늘 병에 걸렸어. 피곤하는 병에 걸렸어. 책을 읽어, 책을 읽어. 아니 진짜 성훈이 형 연기 보니까 내장 순서 바뀌겠네. 미안하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김수민 선생님 이거 좀 너무 다른데요? 너무. 왜냐면 그때 형준 씨는 엄청 혼냈잖아요. 아, 걔는... 근데 추성훈 씨는 너무 막 웃으면서 너무 좋게 얘기했어. 아니 그냥 어이가 없어서 혼낼 수도 없었어. 아, 진짜 그렇게 바로 내기에도 어이가 없네. 혼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 우리 연기 꿈나무. 추성훈 씨 평가를 하자면 아니, 저 대사 들었을 때 충분히 운동 되게 잘하시는데 자기 거 하지 아, 자기 거 해라 냉정한의 유희 야 가영 네 가영 다 떠졌어?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돼 이게 또 이거? 저거 뭐예요? 또 있어? 있어? 짠 이쁘지? 파우치 고식 고식 디저트 근데 모양이 좀 다른데? 네, 선생님 생각하면서 사자 모양으로. 사자 모양으로. 아, 근데 저 손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더 만들었어요. 이거 힘든데 이거. 그냥 다 쌓아 그냥. 응, 나 다 쌓아 여기다. 먹기도 아깝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 사자 파우즈 만드는데 며칠 걸렸지? 며칠? 헤어스타도 만들고 뭐 하고. 손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려요. 한 3일 걸려요. 왜냐면 저 눈 다 박아야 되니까. 맞아요. 색 특허 다 입히고. 근데 사이즈 딱 맞네. 근데 이거 되게 잘 안 다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다줄까요? 네가 다줘. 아, 귀찮은 건 다 시키는 거야. 진짜 고생했다, 직원들. 좋아 보이시네. 시원해. 우리 식사 15분 남았어. 예. 빨리 움직여. 손 보인다, 손. 손 좀 안 보이게. 손으로 위주로. 네. 아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저기서 같이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라야 할 것 같아. 어머, 정신포. 어머, 안녕하십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제 오신 거야. 이제 누가 내려와보라고 해서 내린 거야. 지금 만난 거야. 어머, 어머, 고마워. 아우, 세상에. 어머, 어머, 멋있어. 어머, 어머, 아유, 고생하십니다. 나와서 인사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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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와. 아, 왜 그래, 또. 나와야지, 뭐야, 얘들아. 아이고, 이 더운데도. 아니, 얘들아, 1년을 딱 1년을 사야지. 영어로 써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조직대 조직이네요. 가문의 셰프네요. 아이고 세상에 잘 먹을게. 아니에요. 고마워. 아니에요. 올라와 같이 먹자. 올라와 올라와. 마무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 올라와. 언니 네. 올라가세요 먼저. 김수미 쌤 때문에 되게 순해 보인다. 하나도 안 보여. 왜 순해요? 만년일처럼 얘기를 하네. 그냥 순딩이 같잖아 순딩이. 그냥 애긴데. 차만을 그냥. 아유. 아유 현무씨 웃겨. 아 형님 멋있네요. 야 이거. 야 연주 보는구나 우리 지성이. 아, 우리 지성이? 친해요? 뭐 친하네. 언니 인맥 있어. 케첩 탕수육. 야 한번 그러니까 케첩 탕수육 한번 먹어보자. 돼지고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그치? 과일 넣어가지고 해봤어요. 간. 걱정이 많으시다. 간 어때요? 좋아, 좋아.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새콤한 거 좋아하죠. 아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잘됐다 잘됐다. 응 좋아. 좋아요? 일단 간은? 일단 내 스타일이잖아. 근데 맞아야 될 텐데. 아니 이게 왜 여기서 식사인데? 여기서 다 먹어. 어머 어머. 역시 식신이야. 좋아 좋아. 아 그냥 나는 여기서 혼자 먹고 와야 되겠다. 너무 맛있나? 진짜 맛있다. 마무리하고 올라와 선생님 올라오라 했으니까. 아 네네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다들 뭐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늘 저 김수미 선생님이 특별히 우리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점심을 쏘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정지성 셰프가 또 이걸 다 한 중식.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재료가 또. 오세요, 빨리. 이 유산슬 살벌합니다, 이거. 재료가 아주 기가 막힌 재료. 탕수육 또 산미가 또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아, 배고프네, 진짜. 아우. 야. 또 바로 했군요. 아, 저날 추성 씨는 없었군요. 그때는 저는, 네. 네,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맛있나보다. 선생님도 맛없는 건 안 드시거든요. 안 먹어. 네, 안 드세요. 아예. 근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힘든 거 살아서. 그래. 그 맛에. 와, 이게 맛있는 거야. 잘 먹어. 고마워. 야, 제 진수성 차림. 아우, 가서. 맛있다. 작품 할 때마다 맨날 밥차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 또 먹어? 뭐 처음 먹는 것처럼 아까 다 먹고 들어갔잖아요. 몇 그릇을 먹는 거예요? 맞아, 이 형도. 오빠도 미실 거야. 맛있으면 계속 먹어. 왜 유라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나? 다이어트 때문에 여배우들은 잘 안 먹지. 어? 더 먹는 거야? 아, 유라 또. 유라 다이어트 때문에 쟤 진짜 조금 먹는데. 아니 어떤 스킬을 저걸 세 그릇으로 먹더라고. 맛있었나 보다. 내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해서도 이렇게 최고의 셰프가 만든 중국 요리로 밥 차고는 건 처음이야. 아, 제가 뭔가 자기도 음식 갖고 출장 나온 건 처음이지. 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머. 선생님도 따뜻한 음식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우. 아, 향수육이 어쩜 이렇게 고대로 있냐. 금방 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향수육은 또 돼지고기잖아요, 어머니? 응, 금방 한 것 같아. 맛있다. 저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는 게 셰프나 음식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어주는 그 보는 기쁨으로 만드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필요한 좀 얘기하세요. 제가 또 올 수 있어요. 또 올 수 있어요. 또 올 수 있다고? 밑에 내려가서 직원들이 후경경보에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런 말 못 하겠더라고. 속 돌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뭘 안내줘야 돼. 에어컨 딱 세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 딴 건 아니고 정 셰프님 직원들 입장도 좀 생각해야죠. 아니 저는 딱 정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한결같이 정말 좀 주면 안 돼요 그거. 기회를 너무 많이 줘. 기회를 많이 줘야지. 그렇죠. 기회를 진짜 많이 줘. 그렇죠. 사진 이렇게 찍어줘. 무슨 사진? 아, 다 같이 그래도 기념 사진 하나 남겨. 기념 하나 찍어요. 다 같이. 네, 사진으로 찍어도요. 사진, 사진, 사진. 같이 찍지. 직원들은? 형 다음 컷에 있겠지, 같이 찍어. 있지. 어, 저 사진이 끝이에요? 아니죠. 끝이야? 뭐야, 끝인데 그냥? 아니, 영상이 끝인데? 유희 씨가 지금 놀랐어요. 유희 씨 사실 처음, 실제로 저, 처음 만나잖아요. 아, 근데 파랑으로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게 그냥 방송으로는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면 너무. 너무? 너무 너무해요. 되게 순하게 나오거든요.